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요즘은 20, 30대 중에서도 새치랑 비어 보이는 헤어라인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새치는 없는데 머리를 이렇게 넘겼을 때 비어 보이는 헤어라인이 꽤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라인을 커버해주는 제품을 몇 가지 써봤는데 이게 라인만 커버를 해줘서 새치에 사용하기에는 아쉽다는 후기들을 꽤 많이 봤거든요. 오늘은 듬성듬성 나 있는 새치와 비어 보이는 헤어라인까지 20, 30대의 헤어 고민을 모두 커버해줄 수 있는 메이크업 팩트를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기존에 써봤던 헤어 커버 제품들과는 완전히 다른 제형이어서 되게 신선했던 제품이에요. 그러면 오늘 리뷰도 지금부터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요거 푸내추럴의 파우더 포른 헤어 메이크업 커버 팩트 다크 브라운 컬러입니다. 이렇게 한 손에 쏙 들어오는 납작한 손거울 정도의 사이즈에 열어보면 거울이랑 팩트 4장 팁이 들어있어서 휴대성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작은 가방이나 주머니에도 이렇게 쏙 넣고 들고 다니면서 사용하기가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요 마이크 같이 생긴 귀여운 4장 팁은 단단하고 납작한 편인데 듬성듬성한 새치에 딱 맞게 적당한 크기의 스펀지 팁이라서 꼼꼼하고 완벽한 커버를 좀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거 팩트 제형이 되게 독특한데 보통 헤어 라인을 커버해주는 팩트들은 파우더 타입인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푸내추럴 헤어 커버 팩트는 단단한 밤 같은 느낌의 제형으로 가루가 날리지 않고 컬러를 자연스럽게 물들이듯이 바꿔줍니다. 그리고 커버된 모발의 픽싱 성분을 통한 강한 밀착으로 묻어남을 최소화해서 조금 더 깔끔한 커버가 가능하다고 해요. 제가 사용한 다크 브라운 컬러는 너무 진하고 부담스러워서 생 까만색 블랙이 아니라 자연모와 유사한 고동색과 먹색의 사이 정도 컬러라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새치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제품 소개를 해봤는데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새치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금발 가발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이건 레몬색에 가까운 금발 가발이고 예전에 뭘 찍으려고 샀다가 퀄리티가 너무 별로여서 그냥 버리려고 봉투에 담아놨거든요. 머리카락을 조금만 잡아서 내장 된 팁에 팩트를 묻힌 다음 슥슥 쓸어서 발라봤습니다.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머리카락에 이렇게 바를 때 손에다가 이렇게 대고 바르면 손에 묻을 수가 있기 때문에 휴지 같은 거를 한 장 이렇게 밑에 대고 바르는 게 좋아요. 그리고 검정 콩 검은깨 콜라겐이 들어가 있어서 모발 영양 공급에도 조금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바른 후에는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머리카락에 밀착이 되어서 손으로 만져도 묻어남이 거의 없고 컬러가 벗겨지지도 않아요. 진짜 샴푸하기 전까지 하루 종일 컬러가 유지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새치 커버 제품을 찾고 있었던 분들이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발의 커버 테스트를 해봤고 이 헤어라인에는 제가 직접 사용하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용하는 모습을 좀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려고 줌을 조금 당겨봤고요. 이렇게 보면 머리 숱은 꽤 많은데 이 앞부분 라인이 여기 제가 가마가 있어서 살짝 울퉁불퉁하고 머리를 이렇게 들추면 여기가 항상 비어있어요. 이쪽이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는 이거를 머리를 묶을 때마다 되게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그럼 이 푸내추럴 팩트를 사용을 해서 이 비어있는 헤어라인을 커버를 해보겠습니다. 사용법은 정말 쉬워요. 뭐 별다른 스킬이 필요하지 않고 머리카락에 사용을 한 것처럼 4장 팁에 팩트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슥슥 커버를 하면 돼요. 이게 팁에 너무 많이 묻으면 발랐을 때 살짝 얼룩진다고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게 팁으로 그냥 이렇게 블렌딩을 하면 자연스럽게 펴지기 때문에 양 조절이 어려운 분들도 진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벌써 되게 자연스럽게 커버가 된 게 보이죠? 헤어라인 커버를 할 때는 이 얼굴 부분이 아니라 두피 안쪽부터 시작을 해서 얼굴 쪽으로 컬러를 그라데이션 해야지 좀 자연스럽거든요. 이 안쪽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앞으로 살살살살 그라데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라인이 채워진 게 보이죠? 그리고 옆에도 살짝 정리를 한다는 느낌으로 채우고 반대쪽 이쪽도 그냥 이렇게 쓱쓱 밀어서 깔끔하게 채우면 돼요. 이렇게 엄청 빠르고 쉽게 커버를 해봤는데 정말 자연스러워서 경계가 지지 않고 마치 원래 내 헤어라인인 것처럼 실제로 봐도 정말 자연스러워요. 머리를 막 이렇게 쓸어 넘겨도 아까는 이 부분이 되게 비어있는 게 이렇게 언뜻언뜻 보였는데 지금은 되게 라인이 정돈된 느낌이 들죠.
머리카락에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밤 타입이기 때문에 얘도 지속력이 정말 좋아요. 가루가 날아가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유지가 되는데 헤어라인 커버용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두피를 손으로 이렇게 긁으면 손톱 사이에 까맣게 때처럼 묻어나올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주의하는 게 좋고요. 자기 전에 샴푸를 꼼꼼히 해서 깔끔하게 지워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두피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어서 이런 헤어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샴푸를 꼼꼼하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뾰루지가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를 자주 묶는 분들, 특히 포니테일 이렇게 높게 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살짝 비어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나 면접처럼 되게 그냥 사람이 단정해 보여야 하고 깔끔해 보여야 할 때 푸내추럴 헤어 커버 팩트를 사용을 하면 조금 더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기에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오늘은 푸내추럴 헤어 커버 팩트를 소개를 해봤는데 세치와 헤어라인 때문에 고민인 분들이 사용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지속력도 정말 좋고 컬러도 되게 자연스러워서 이런 헤어 커버 제품을 처음 사용해보는 분들도 무난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준비한 리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보여드린 푸내추럴 헤어 커버 팩트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